보고 싶고 그리운 어머니.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이렇게 이른 아침에? 7시 반밖에 안 됐어요. 응? 나 연안부두 해수탕. 아니, 저희 동네도 찜질방 사우나 많은데, 힘들게 굳이? 그것도 사람 많은 주말 토요일에요? 나 친구들이 많잖아. 놀다 오마. 아, 네. 그럼 잘 다녀오세요. 그래, 쉬어라. 시어머니는 며느리 쉬는 주말마다 연안부두 해수탕을 가셨다. 거기 가면 팥죽이며 미역국이랑 먹을 것도 많고 친구들도 많아 심심치 않다 하셨다. 눈꽃만 때는 세수를 하시고 간단히 아침을 드시고 일찌감치 나가신다. 시어머니 안 계신 집은 어머니가 나가시자마자 며느리 차지로 청소할 생각은커녕 빨래며 반찬이며 할 일이 태산임에도 일할 생각은 전혀 없고 문 닫는 소리와 함께 소파에 널브러진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낮잠 자고 먹고 놀고 신이 났다. 시어머니 귀가 시까지. 그런데 차츰 날이 지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살짝 그 해수탕이 궁금해졌다. 얼마나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좋길래 주말마다 연안부두를? 부평이 그래도 인천에선 명동인데 없는 게 없는데. 어머니,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기 좋은 해수탕. 그래? 너무 먼데 쉬지 않아도 되겠니? 네, 어머니. 며느리가 직장에 안 가고 쉬는 날 시어머니는 홀 시어머니 외아들 며느리 시집살이 할까 봐서 피해 나가시느라 딱히 가실 곳이 마땅치 않아 일부러 집에서 왕복 4시간이나 걸리는 연안부두까지 원정을 다니신 것이었다. 어머니를 따라간 해수탕은 그 멀리까지 찾아다닐 정도의 고급 시설도 아니고 화려하지도 않았다. 많다던 친구는 없고 혼자서 이방저 방을 오가며 누웠다 일어났다 시간을 때우고 계셨다. 그 정도의 시설은 집 주변에도 얼마든지 많은데 호기심에 따라간 찜질방에서 어머니의 속 깊으신 배려에 혼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평소 어머니는 며느리가 직장에서 돌아오기 전에 저녁 식사를 마치셨고 애들도 깨끗하게 씻기고 빨래도 전혀 남겨놓지 않으셨다. 심지어 며느리 얼굴 마사지 할 천연 재료의 갖가지 마사지 용품을 손수 만들어 주시기까지 친정엄마 이상으로 아껴주시고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챙겨주셨다. 33세 홀로 되신 어머님은 홀어머니 외아들 유세를 좀 떠실만도 하련만 절대로 며느리 힘들게는 하지 않으셨다. 아파트에서도 요강을 쓰시던 시어머니.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는 아파트에서 아들 며느리 생활에 방해될까 봐서 저녁 9시만 되면 요강을 들고 들어가셔서는 아침까지 꼼짝 않고 감옥에서 주무셨던 어머니. 어느 여름 휴가에 모시고 간 바닷가에서 맛난 거 함께 먹고 잘 놀고 돌아왔다 싶었는데 어머니께서는 정색을 하시며 앞으로는 너희들 여행에서 난 빼다오. 왜요? 어머니 왜요? 뭐 재미도 없고 너희들 따라다니기가 힘들고 짜증이 난다. 난 나대로 내 친구들과 더 좋은 데 갈란다. 처음엔 왜 저러셔? 얼마나 더 잘해라는 건가? 속이 상하고 섭섭하기도 했다. 저희끼리 오붓하고 더 재미있게 놀수 있는데 내가 애들에겐 짐이 되겠구나 생각하신 어머님은 그 이후로 휴가나 여행을 따라 나서지 않으셨다. 그 깊으신 속뜻을 몇 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 어떻게든지 아들 며느리가 편히 지낼 수 있게 배려하시며 괜한 며느리 시집살이를 살다 가신 어머니. 17년이나 지난 지금도 너무 보고 싶을 때가 많다. 신혼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18년을 함께 살면서 시어머니란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았으니 너무 행복한 며느리 맞다. 직장에 다니는 며느리가 잘해봐야 얼마나 잘할까마는
밖에 나가시면 며느리 칭찬하느라 입이 마르신다는 우리 애들의 말, 눈물 겹도록 보고픈 고마우신 어머니, 조금만 더 사시지. 70도 아니고 69세에 긴 소풍을 떠나신 어머니, 천국에서 아버님 만나 더 행복한 시간 보내시리라 믿어요. 어머니 기도 덕분에 저희는 잘 사네요.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강복진 여사님,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어머니 성묘를 다녀오며 사랑초